유가족 여러분, 우리 새누리당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한 것입니다. 최대한의 양보를 한 것입니다. 아버님 취재나 인터뷰 같은 거가 가능할까요? 어렵습니다.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요. 지금 누구를 만나거나 취재를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. 어제 청와대 영풍문인가요? 민원실에 대통령 면담 신청서 제출하러 갔는데 그걸 이제 경찰들이 막았어요.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몸싸움이 크게 일어났어요. 그렇게 두 시간 동안 막혀 있다가 이제 간신히 이제 신청서만 내고 왔었는데 거기 갔다 온 이후로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. 왜 유가족을 그렇게 막는지 이해할 수 없고, 애국인들도 수시로 그냥 애국인보다 우리가 더 국민이 아닌 것 같은 느낌? 대통령이 그랬잖아요. 면담 언제든지 하고, 진상조사해서 밝혀야 된다고. 그럼 눈물은 뭐예요, 그럼? 더러운 눈물이죠, 더러운 눈물. 저는 직업이 화가인데, 화가로서 무민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고, 그래서 어제 단식장 갔다가 뭐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유민 아버지 살리자는 마음으로 그려서 왔습니다. 하루 정도 하는 거는 뭐 유민이 아빠가 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. 아버지로서 마지막 의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 의지를 꺾을 생각은 없는데 그건 정부밖에 해줄 수 없고요. 저희는 정부가 정말 돌아서 주기를 바랄 뿐이에요. 밤새 몸 상태가 말도 못하고 기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입을 건 상태로 잠시 잠을 자는 정도, 그리고 계속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말을 못하는 상태, 이런 상태로다가 계속 지속되다가 새벽 2시경부터 또 뭐 외관상의 모습을 봤을 적에는 병원으로 후송을 해야 될 입장이었는데 본인 자체가 완강히 또 거부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그 의료진들이 이제 또 계속 투입을 해서 설득을 한 관계에서 앉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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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으세요.